안녕하세요. 왜 그래요? 뭔 일 있어요? 네, 올해 이제 2019년 돼지회잖아요.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뒤에 보시면 준비했어요. 귀가 너무 좋아요. 여기 처음 오신 분? 어? 거의 대부분 처음이에요? 여기는 저도 처음이에요. 촬영할 때 이제 여기 스카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스카이 뭐 전망대? 네, 그 거기 있죠. 이렇게 아래 이렇게 열리는데, 네. 거기를 이제 서울메이트 그 토마스랑 알렉스랑 같이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, 이제 2019년 여러분들도 나이 한 살. 어, 떡국 드신 분? 안 드신 분? 왜요? 나이 먹을까봐요? 저도 떡국 먹었습니다. 떡만두국 먹었어요. 엄마 집에서. 아, 너무 많이 먹었고,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. 엄마가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갖고. 할머니랑, 잡채랑, 떡국이랑, 전이랑, 뭐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많이 드셨나요? 오늘따라 유난히 카메라가 더 2019년도에는 카메라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네. 힘드시겠어요. 이렇게 네.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삼각대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네.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올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팬사인회를 이렇게 또 열었으니까 많이 서운해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서운함 없이 또 이렇게 파이팅해서 즐거운 사인회 하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촬영이 끝나고 촬영이 아니죠. 팬사인회가 끝나고 또 촬영을 하러 가야 돼요.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제 영상이죠. 네, 이쁘게 또 이렇게 또 컨셉에 맞게끔 또 찍어야 되는데 거기가 스튜디오가 몇 시까지 오라고 이야기돼 있어요. 왜요? 가지 마요? 네, 죄송해요.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, 포스티를 오늘은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. 저번에는 뭐 두 가지 하신 분들도 있고 네, 있었는데 죄송합니다.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. 의자 또 이렇게 준비했잖아요. 의자 뺄까요 이제? 아니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. 멤버들이랑 사인회 할 때랑 혼자서 할 때랑 틀리네요. 외롭네요. 다른 멤버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? 아니에요? 진짜. 오늘은 캘린더에다가 사인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어디다가 받고 싶은지 네. 아직 안 뜨셨군요. 제 손톱이 없어갖고 그거 없나? 우리? 우리 뭐? 아니 죄송한 것보다 이거를 열어야 될 텐데 열었네